약간 덤으로 들은 개념입니다만 어떤 게임이면 과거의 박사 AI의 인간에 대한 이해 쪽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시된 두 개 쪽에서 어느 쪽이 다수인지 잘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조정해서 게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인간이 어떤 생물인지 내 당신의 이해도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테이블 끝에 있는 작업실을 확인해 주시죠. 부록이 있네요? 뭐지? 좋아하는 것은 어느 쪽? 커피. 넥스캐치. 커피, 이것도. 그렇죠? 이거 커피죠? 다음 질문. 아, 강아지 대 고양이. 전 고양이. 고양이. 그렇지. 쌀이죠. 근데 아마 빵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쌀이야. 이 게임은 비주얼 노벨 게임이기 때문에. 예스! 그렇지. 맞았죠? 총. 이거 총. 어? 칼이네? 에헤이. 집에서 논다. 근데 어느 쪽이 다섯 번 밖에서 논다. 아, 왜, 왜! 아니! 왜 오답인데, 밖에서 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와, 이건 좀, 아니지. 저는 웬만하면 사각형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각형을 더 좋아한 것 같아, 제 생각에. 왜? 왜지? 아니,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이해 안 돼. 하, 아, 달콤한, 짭짤한 과자예요, 저는. 저는 짭짤한 과자가 좋아요. 이것도 짭짤한 과자. 왜? 아니, 이해가 안 돼. 왜 다 반대야, 나랑? 아니, 왜? 왜 다들 달콤한 과자를 좋아하지? 일몰, 일출. 저는 일출이 더 좋습니다. 일몰보다. 저도 일출이, 이거 일출이야, 사람들. 왜? 아니, 왜?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해돋이가 얼마나 좋은데. 도시. 사람들도 도시를 좋아할 겁니다. 도시. 그렇죠. 이거는 맞출 수 있죠. 이게, 근데 이거, 여기 중에서 다섯 개는 진짜 개인의 취향인데, 사실. 물론, 어떤 도시를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도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도시밖에 없나? 산과 바다? 저는 무조건 바다입니다. 사람들 바다를 무조건 좋아해요. 이건 바다입니다. 그렇죠. 네, 바다. 다음 질문. 아, 많은 사람, 한 사람. 전 한 사람이요. 이것도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이 게임을 한 사람들의 다수는 한 사람이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사람. 무조건 사람. 코이. 사랑이 더 좋습니다. 제가 사는 거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저는, 단독주택에 살아봤잖아요? 저는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아파트요. 에? 아,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 나 살아본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진짜 아닙니다. 네. 심플. 보조 싼 거? 별로야. 심플. 심플이 베스트. 예. 결과.
와, 이거 거의 반반 갈렸네. 저는 결과가 맞다고 봅니다. 실험은 이걸로 끝이다. 자, 그럼 너의 인간 이해도는? 다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맞췄잖아. 60%. 인간에 대해 잘하고 있네. 나이스. 데이터를 본다. 아니, 근데 홍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몰랐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막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아, 얘는 한쪽에 쏠릴 수 있네요. 동그라미는 살짝 이해 안 됩니다. 아, 일몰도, 아, 일몰 왜 이렇게 쏠렸냐. 아니, 찹쌀성과 이런 거 안 먹어봤습니까? 아니, 이거, 아, 쌀과자, 쌀과자는 짭짤한 게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걸 모르네. 아. 원하는 건 어느 쪽, 더 나은 건 어느 쪽, 동료를 삼는 건 어느 쪽. 원하는 거는 어느 쪽. 그림 능력, 가창 능력. 저는 가창력이 더 좋고요.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더 좋아해서. 힝. 저는 평생 건강했는데 아마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높은 시력. 근데 이거는 높은 시력일 거예요, 사람들도.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담비 대 따뜻한 해님. 하, 따뜻한 해님. 나는 해가 제일 좋아. 비 오는 것보다. 예스, 그렇죠? 행복한 꿈 대 내일의 예지몽. 행복한 예지몽? 아니, 이거 취소. 아, 취소가 안 돼. 안 돼, 이거는 제가 요새 예지몽일 것 같습니다. 에? 아, 틀리다니, 저런. 어, 손에서 거미줄 나오면 거대해질 수 있네. 어, 저 스파이더맨 되고 싶어요. 전 손에서 거미줄 나오면 더 낫지 않을까요? 낭만이니까. 낭만이지, 스파이더맨. 퓨어. 이게 낭만이잖아. 어디든 갈 수 있는 분. 무한한 주머니. 아, 이거 돌아. 저는 무한한 주머니보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분이 더 좋아요. 세계여행 딱 때리면 되죠. 사람들도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분이 더 좋아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수수께끼 프린트 대 풀이 답변. 어, 답변. 저는 힌트보다 답변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도 답변을 더 원해요. 왜? 아니, 힌트는 훈수야. 훈수를 받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야. 차라리 답변을, 그니까, 답을, 아, 답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훈수긴 한데. 자, 워낙 가치가 불분명한 그림, 골드바, 골드바요. 이거 골드바요. 사람들은 골드바를 더 원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커다란 낡은 시계에 다 부서져가는 라디오. 저는 커다란 낡은 시계요. 사람들도 아마 커다란 낡은 시계가 더 좋은 거예요. 다 부서져가는 라디오는 필요 없어. 커다란 낡은 시계는 그래도 그 시계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과 언어의 인어의 눈물 대 용의 비늘. 용의 비늘이요. 이것도 용의 비늘. 사람들도 용의 비늘. 그렇죠. 아, 네, 아슬아슬하네요. 최강의 창, 최강의 방패, 최강의 창. 공격이 최강의 수비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근데 비슷한데요. 아, 근데 방패가 다수였네.
파트너의 비밀 대 세계의 비밀. 아, 세계의 비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 뭐 진짜 좋지. 다른 사람도 세계의 비밀이야. 어, 그렇죠. 세계의 비밀. 예. AA형 건전지대 빛나는 유리구슬. 빛나는 유리구슬은 쓸모없잖아. AA형 건전지가 쓸모있지. 그 사람들 AA형 건전지가 더 쓸모있을 겁니다. 아니 왜? 빛나는 유리구슬 어디서 쓰라고. 모르는 눈과 행복, 별이 가득한 하늘. 모르는 눈과 행복을 전 바르지 않아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더 좋습니다. 보기 좋잖아요. 네, 보기에 좋은 게 더 좋습니다. 아, 너무 많이 맞춰버렸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죠. 실험은 이걸로 끝이다. 자, 그럼 너의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66.67. 그래도 제가 ISTP가 아니라 ISFP라서 어느 정도 이 F력을 이렇게 딱 네, 뽐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렬 대 극한. 장렬 대 극한.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극한. 자명종이 울리지 않는다. VS 대 리모컨이 없다. 더 나은 거. 리모컨이 없다가 더 나아요. 자명종이 울리지 않으면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도 아마 리모컨이 없다가 더 나을 거예요. 네. 자명종은 진짜 큰일 날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어. 다음 질문. 지갑을 잃어버린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 아. 근데 요즘은 지갑이 나요. 지갑 잃어버린 거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지갑이 났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자체는 진짜 큰일 나요. 5분 후에 곤란인데 5년 후에 곤란. 저는 5분 후에 곤란이 나아요. 지금 당장 5분 후에 곤란이 일어난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5분 후에 곤란. 마음에 남는 데미지네? 몸에 남는 데미지. 아, 근데 저는 외형으로 다쳐서 알지만 마음에 남는 데미지가 훨씬 나아요. 몸에 남는 데미지는 계속 남아요. 마음에 남는 데미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지만 몸에 남는 데미지는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남는 데미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몸에 남는 데미지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 진짜야 이거. 물론 마음에 남는 데미지는 진짜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멘탈 케어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담은 데미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딱딱한 빵 대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 저는 파인애플 피자가 더 좋아요. 파인애플 피자. 그렇지, 나이스. 딱딱한 빵이 아니라, 어? 더 나은 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냄새 나. 너무 시끄러워 나요. 참, 너무 냄새 나는 거 싫어. 냄새 나는 거 진짜 질색이. 그렇지. 시끄러운 게 나아. 단번에 거절당한다. 완곡하게 거절당한다. 단번에 거절당한다. 질질 끌다가 거절당할 바에는 단번에 거절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실패,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차라리 나은. 근데 누군가 때문에 실패하면 책임은 나에게 안질 수 있어. 그렇지. 이거는 근데 비슷할 만해요. 이거는 자기 그 성격에 따라 어떻게 얘기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그냥 반반일 것 같긴 했어요. 네. 보기엔 최악이지만 맛은 최고,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보통.
음식에 대해서는 저는 비주얼은 사실 안 따지는 편인데, 만약에 이게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진짜 별로였다고 하면은 이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보통이라고 했을 때 저는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보통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보통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기엔 최고지만 맛은 최고를 많이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정글에 내던진다 대 외딴 섬에 내던져진다. 자, 정글에 내던져진다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이미 TV 속에, TV나 다큐멘터리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지만, 외딴 섬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랜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딴 섬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글은 진짜 위험해요. 사람들도 아마 외딴 섬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외딴 섬을 선택했죠. 그렇습니다. 자, 연상의 부하 대 연하의 상사. 아, 연상의 부하가 낫습니다. 차라리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도 연상의 부하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하의 상사는 진짜 힘들어요. 네. 연하의 상사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인 건데. 반대의 상상인 건데, 자기가 이제 연상의 부하가 생겼을 때잖아. 그런 경우에는 연상의 부하가 더 낫다는 거지. 물론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네. 거리에서 갑자기 옷이 사라진다. 내 성벽을 본인한테 들킨다. 거리에서 갑자기 옷이 사라진다. 저는 이거는 수치심에 관련된 건데, 성벽을 차라리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에서 갑자기 옷이 사라지면은 진짜 어떻게 답도 없어요. 어디 달려가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 얼굴이 팔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모조리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차라리 부모님한테 성벽을 들킨다가 맞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성벽을 부모님한테 들킨다가 맞을 거예요. 네. 그렇죠. 도박꾼 같은 파트너 vs 네, 너무 진지한 파트너. 도박꾼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너무 진지한 파트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지한 파트너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진지한 파트너가 확실합니다. 네. 분쟁이 끊이지 않은 세계 vs 네, vs AI에 관리되는 세계. 아, 진짜 선택하기 힘드네요. 저는 사실 싸움은 되게 싫어합니다. 싸움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AI에 관리되는 건 또 싫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쟁이 끊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AI에 관리된 세계를 더 많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반반무치킬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오른쪽이 많이 선택. 근데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네. 10% 정도 차이면. 네. 그렇죠. 아, 많이 맞췄어요. 좋습니다. 인간의 이해도 95%나 99%지 않을까? 93%. 완전 F행동. 동료로 삼는다면 어느 쪽? 근데 아까 이 파트너도 있지 않나? 아무튼, 아, 전사 대 승려. 승려, 전사. 전사는 탱커나 그런 거 하겠죠. 전면에 쓰는 게 전사. 승려도 전면에 쓸 수도 있죠. 저는 힐러. 승려가 힐러 역할일 것 같아요. 사람들도 승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전사를 선택했네. 이거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그럴 수 있다. 도적. 도적이죠. 댄서 대 VS면, 댄서 대 도적이면, 도적. 아니 왜?
왜지? 이해할 수 없다. 완전 반대는. 원숭이 대 꽝. 원숭이요. 3대도 원숭이였을 것 같아. 그렇지.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왕대 공주. 공주. 공주요! 공주가 더 좋아요, 저는. 어? 왕이다, 와. 이런. 토끼 대 도마뱀. 도마뱀. 근데 사람들이 토끼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혹적인 전학생 대 고향 소꿉 친구. 전 매혹적인 전학생. 사람들이 고향 소꿉 친구를 골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과거의 강적 vs 어릴 적부터의 친구. 어릴 적부터의 친구. 어릴 적부터의 친구를 많이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동료? 아니네. 동료 삼는 어느 쪽? 소시정 현장하고 사명감 가진, 사명감을 가진 기사.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진 기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아니, 다, 동료는 다 실력파를 뽑는 거야? 다들 그렇게, 그, 감정이 없어? 다들, 감정이 메말랐어? 다들, 어? 효율만 따지는 거야? 수유수정권 스승, 함께 수행하는 열렬 스승. 열렬 스승이지. 이거는 무조건 열렬 스승이지 않을까요? 아니, 왜? 왜? 아니, 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 왜지? 근데 나 약간 이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이럴 수가. 마음씨 착한 로봇 vs 내 숨는 사람. 아니, 사룡로봇보다 동료로 삼는다면 이게 낫지. 마음씨 착한 로봇이. 아, 당연하지, 이거는. 아니, 이게 42%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쟁이 천사 vs 정직한 악마. 정직한 악마죠. 차라리 솔직하게 낫습니다. 거짓말쟁이 천사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글러먹었어요. 미래에서 온 자손 vs 과거에서 온 조상. 미래에 온 자손 훨씬 낫습니다. 미래에서 온 자손. 미래에서 온 자손. 발음이 안 되냐. 네, 그렇죠. 다수가 미래에서 온 자수를 자수란다. 미래에서 온 자손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수수께끼 많은 미소년 vs 박식한 노인. 저는 박식한 노인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미소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동료를 삼는 어느 쪽에서 지켜야 할 존재 vs 때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지켜야 할 존재는 동료를 삼기에는 너무 네, 책임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더 낫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 대 당신이 손을 잡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는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도 아마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번엔 좀 많이 틀렸네요. 이번에 60% 나오겠는데? 자, 너의 인간의 이해도는 60%. 인간이 살고 있네. 그래도 많이 높게 나왔네요. 박사의 인간 이해도 테스트는 여기서 끝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저 프로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네.